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1969년도에 나온 다치 차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짜서 여러분들, 1969년도에 나온 차량이 출력이 431마력이에요. 그리고 당연히도 후륜구동. 일단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디자인이 진짜로 아름다워요. 제가 이 차를 실제로 가지고 싶지만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먼저 저면부로 보시면은 그릴이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끝. 근데 이때 당시에 나온 차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아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열리는구만! 오케이 좋았어! 그래! 원형으로 두 포인트씩, 이거 BMW 아닙니다. 차량 자체가 직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직선 이렇게 쫙쫙 그어져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차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테나가 달려있네요. 옛날 차는 안테나가 달려있었죠. 그리고 얘는 사이드미러. 거울이 동그랗게 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손잡이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 쿠페 라인은 길쭉하게 쭉 빠져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기름을 넣는 곳이 있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뚜껑을 따면 돼요. 그리고 뒤쪽 디자인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개성 강하죠. 테일램프가 길쭉하게 달려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RT. 여기에다가 슈퍼차저 올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군요. 이번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뭐 열게 될까? 그렇지. 본넷 크기가 상당하죠. 옛날 차들은 원래 이렇게 좀 무식하게 큰 게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다치 차저의 7000cc 헤미 엔진. 이번에는 트렁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 보여요. 사람이 들어가기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문짝 보시면은 진짜 별거 없어요. 얘는 손잡이, 이거는 창문 올리는 거. 내부 시트는 큼지막하네요. 뭔가 이발소 의자 같은 느낌?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와, 이게 엔진이죠. 진짜 이게 엔진입니다. 핸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신기한 느낌이 들죠.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은 디스플레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아날로그. 그리고 버튼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무를 사용해서 기어봉을 만들었군요. 이것도 상당히 앤티크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터널에서 배기음 한번 들어볼게요. 스타트. 이제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에다가 40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아, 첫 스타트가 뭔가 살짝 불안하죠. 자동차가 뭔가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있어요. 서스펜션이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230에서 더 이상 오르진 않네요. 잠시만요. 제로백 6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226km.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살 한번 꺾어볼게요. 오른쪽 살짝. 오케이, 핸들 돌아가요. 머슬카 같은 경우는 힘에다가 몰빵한 차이기 때문에 핸들링을 할 때는 살살 다뤄가면서 해야 됩니다. 살살. 오케이, 잘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나이스 샷. 와, 드리프트 잘 돼요. 이것이 바로 머슬카 드리프트. 드리프트. 아니, 생각보다 드리프트가 굉장히 잘 되고요. 재밌어요. 오, 이거 일본 차보다 핸들링 더 좋은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샷. 드리프트 진짜 잘 됩니다. 아니, 독일 차보다 더 좋아. 최고야, 최고. 빨리 개조를 하고 싶군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 7000cc를 가지고 있죠. 6.2, 8.4, 6.2, 6.5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은 후륜인데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슈퍼차저 이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앞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는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뒷타이어 폭 풀어.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제일 가벼운 걸로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쪽 트랙 폭 풀어, 클러치 풀어, 트랜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샤동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로바 풀어, 뒤쪽 안티로바 풀어, 그 다음에 CC 롤케이지 달아줄게요. 자체 경량화 풀어, 급기 풀어, 카뷰레터 풀어, 접어당치 풀어, 배기 풀어, 캠축 풀어, 밸브 풀어, 배기량 풀어, 피스톤 풀어, 슈퍼차저 풀어, 인터쿨러 풀어, 냉각 시스템 풀어, 플라이휠 풀어.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중량이 1.6톤에서 1.4톤으로 출력이 400마력에서 9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입 클릭. 보시면 제로백 3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343km. 그리고 제가 도색을 조금만 바꿀게요. 빨강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휠 색상은 크롬 달아줄게요.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가볍게 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오오오오오. 앞에 엔진이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기하군요. 여기서 오른쪽 나이스 샷. 그렇지. 제가 1인칭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3인칭으로 다시 바꿀게요. 아우, 역시나 이게 편해. 제가 드리프트 튜닝을 하고서 여기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갑시다. 주발 하트. 그렇지. 제가 엊그저께 91년식 M3를 탔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조작감이 좋습니다. 저는 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드래그 튜닝하고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여러가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드 팔콘도 있고, 다치, 다트, 다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달려보겠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와 제가 제일 빨라나요 지금? 1등 1등 아무도 제 옆에 없죠? 나이스 샷. 그렇지 나이스 샷. 1위 레이스 스타트. PVP 내 대열 전부 다 들어오세요. 아니 5명이 시작했는데 왜 3명밖에 없는 거야. 자 스타트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 나 정말 이게 서버가 살짝 불안해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이죠? 잘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샷. 매우 순조롭게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스 샷. 여기는 확 꺾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오른쪽 확 꺾어야죠. 엉덩이 닿지마. 오케이 오른쪽 나이스 샷. 잘 들어왔죠? 나이스 샷 1등. 그렇지 튕기지 않길 바라면서 레이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많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차저 데이토나 노바 같이 차죠. 같이 차죠. 그리고 데이토나. 오케이 준비하시고 스타트. 똑같은 차가 있구만. 오른쪽 그리고 왼쪽 굿. 한번 박아도 돼. 오른쪽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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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트 드립트. 아 나 제가 지금 속도 조절을 안하고 그냥 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이런 레이스가 아닌데.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레이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에? 하나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박치기를 하네요. 실제라면은 벌써 죽었겠죠? 나이스 샷! 2등! 와 앞에 있는 저 차량은 진짜 이기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고 최고의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